바로 내일이면 부산에서 세계적인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내일 개막하는데요. 작년에는요 자그마치 22만 명의 관객이 찾았습니다. 고작 열흘 하는데 22만 명. 대단하죠. 과연 올해는 또 몇 명이나 다녀갈까. 이것도 관심사인데요. 영화제 때문에 가장 바쁜 사람 오늘 화제 인터뷰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진두지휘하는 분 이용관 집행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네요. 아, 이용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분단위로 쪼개서 쓰고 계시다던데 생방송으로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 분위기는 어떤가요? 날씨가 좀 흐리긴 했는데요. 예.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개막은 내일입니다만 오늘 전야제가 열리는 거죠? 네네네. 사실상 손님들은 오늘부터 몰려오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예. 손님 맞을 준비 다 하셨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장 궁금한 건 뭐니 뭐니 해도 도대체 이번에는 어떤 작품, 어떤 감독, 어떤 배우를 부산에서 만날 수 있을까 이건데 우선 저 위원장님 몇 작품이나 이번에는 상영을 하시나요? 네, 301작품이고요. 예. 301이라 하는 것은 100에 300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균 상영 횟수가 되고요. 예, 예. 상영작이 되고 상영 횟수로는 한 1000회 정도 됩니다. 예, 1000회 정도. 네. 그리고 저희들은 그중에 한 400회 정도를 GV, 그러니까 감독, 배우, 제작자가 감독과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1000편, 1000회 상영 네. 중에 400회를 배우나 감독 이런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대화를 해요? 네네네. 와. 관객과 대화를 대단하네요. 합니다. 네네. 집행위원장님이 그 영화들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는 영화, 추천하는 영화, 시간이 없으면 이거라도 챙겨보세요 하는 영화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저희 부산국제영화제는 슬로건이 영화의 바다입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저희 그 부산국제영화제의 정체성이라고 그럴까요? 부산영화제가 도대체 어떤 데냐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셔도 실망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예, 예. 예. 자기가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장르도 좋고요. 예. 또는 나라, 예, 또는 형식에 따른 것도 좋고요. 그렇게 자기의 맞춤형을 얼마든지 관람에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안내도 자세하게 돼 있죠. 어떤 영화를 네네네. 내가 좋아하면 이걸 가서 봐도 되겠구나 하는 이런 안내들. 네네네. 그래요. 역시 뭐 영화제의 주인장답게 한 영화를 찍으시진 못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부산국제영화제 하면 이제 빠질 수 없는 관심거리가 도대체 어느 영화가 가장 빨리 매진이 되는가? 예, 늘 화제잖아요. 네네네. 올해는 어떤 영화가 제일 빨리 매진됐어요? 올해는 그 김지은 감독의 더 X라는 영화인데요. 더 X? 네네. 이것은 이제 상영 시간은 불과 40분이 되질 않는데요. 예. 네. 그런데도 이제 워낙 실험적인 작품이고 또 요즘에 이제 앞으로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4D 영화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그 작품이 아마 가장 먼저 매진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빨리 매진된 거는 몇 분 만에 매진된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15초, 11초에 15초 된 걸로 들었습니다. 15분이 아니라 15초요? 네네네. 와. 개막작은 네. 44초 걸렸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뭐 빠른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이 IT 강국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빠른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관심이 대단하다는 거잖아요. 네, 관심들은 많으시니까. 아니 관심이 없는 영화제면은 그거 뭐 저 개막작입니다 하고 올려놓은들 영화제에 영화입니다 하고 올려놓은들 15초 44초 만에 매진이 되겠습니까? 뭐 그건 그렇게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개막작은 어느 나라 작품이죠? 부탄이고요. 예. 키엔체 노르브라는 영화 감독이자 부탄의 유명한 고승이십니다. 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환생 부처시고요. 예예. 예. 아주 고승이신데 영화 감독을 세 번을 하셨고요. 전부 저희 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었고요. 예. 이번 작품은 부탄을 소재로 한 영화는 아닌데 인도 남부에 있는 민속 춤에 관한 얘기고요. 민속 춤에 관한. 네. 그러나 이제 이야기 자체는 현대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제목이 바라 축복.
이라는 영화 역시 44초 만에 매진이 됐답니다. 작품은 그렇고 이제 어떤 감독, 어떤 배우를 직접 만날 수 있는가 이것도 대단한 관심거리인데 올해는 어떤 분들 오세요? 근데 이제 감독으로 얘기하면 뭐 봉준호 감독, 네, 또 김기덕 감독, 예. 뭐 이창동 감독 이런 분들이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할 거고요. 외국에서는 특히 이번에는 아일랜드의 세계적인 감독들이 오시고요. 예. 또 아시아의 이제 감독들도 많이 오시는데 특히 이번에는 일본 감독들이 많이 오셔서 또는 배우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일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잔치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특히 일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주목이 되는 게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분들이 이번에 감독 자격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분들 계시죠? 네, 하정우 감독, 하정우 씨가 이제 감독한 롤러코스터라는 작품이 첫선을 보이고요. 테러리스트 테러 라이브의 네. 하정우 씨. 테러 라이브의 하정우 씨가 그분이 감독하셨어요? 예,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상영이 되고요. 예. 또 박중훈 씨가 탑스타라는 작품으로 감독 데뷔를 했고요. 박중훈 씨도 네, 또 영화 배우 연극 배우이자 추상미 씨가 단편을 출품했습니다. 예, 예. 추상미 씨. 하나의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배우이자 감독인 분들의 영화도 기대가 되고 유명한 배우분들은 어떤 분들 레드카펫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 뭐 그건 취향에 따라 다르고 인지도가 다 다를 테니까요. 제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한 150명 정도의 배우들이 레드카펫을 밟으시니까 예. 누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150명. 네. 뭐 그러면 우리 해외에서 오시는 예를 들면 이번에 예. 베를린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으신 분이라든가 예. 해외도 이제 많이 오시고 특히 아시아권에서의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오시고 아하. 한국의 국내 배우들이 한 120여 명 예. 정도 되니까 뭐 이렇게 그 감상이라고 할까요? 만남에 대해서는 올해 원하시는 대로 찾아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도 원하는 대로 원하는 장르, 원하는 뭐 형식, 원하는 나라 골라 볼 수 있고 배우와 감독 역시 많은 분들이 오니까 좋아하는 분들 골라서 보면 된다 이 말씀이세요. 네네. 그 작품에 선정이 된 예. 배우들은 다 오시니까요. 네. 그래요, 그래요. 이번 영화제 특징을 뭐 저 집행위원장으로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는 부산국제영화제라는 데가 어떤 데인가라는 그 프로그래밍, 그런 작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동안, 18년을 노력한, 예. 아시아 영화의 지원, 신인 감독의 발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중견 감독의 재발견, 또 한국 영화의 새로운 방향 제시, 특히 올해 지난 100년 만에 가장 그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 인디 영화들의 잔치 이렇게 독립 영화들, 될 것 같습니다. 인디 영화들, 네. 아 풍성한 독립 영화들도 준비가 돼 있군요. 그래요. 행사 잘 치르셔야 될 거고 무엇보다 날씨가 좀 확실하게 도와줘야 될 텐데 오늘은 꾸물꾸물해서 걱정이네요. 그러나 이제 내일은 막는다고 하고요. 예. 주말쯤에 태풍 온다고 해서 그걸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태풍도 좀 무사히 비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산만이라도요.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바쁘신데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도 시간 되면 부산 꼭 가겠습니다. 네, 꼭 오셔서 영화의 바다에 꼭 좀 헤엄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내일 개막합니다. 이용관 집행위원장 미리 만나봤습니다.